윤정학의 손에 뭔가를 써내려간 윤수. 그것은 다름 아닌 강릉이었는데. 강릉이라면 뭔가를 아는 것이냐? 그곳에 내 아버지 소유의 별장이 하나 있긴 한데 내 저것들을 당장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펼쳐졌다. 그곳에 함께 있었던 승령 신전. 오늘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. 놀랍게도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승려 신전이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전하, 제석비는 윤수가 병에 들자 승려 신전과 사통하며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.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하 앞에서까지 거짓을 고했사옵니다. 어찌 병든 지아비를 두고 그것도 승려와 사통할 수 있느냐? 저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 하였습니다. 헌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걸 어찌합니까? 제석비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?